네, 이번 시간에는 스킨랩 작업 외에 다른 방식으로 스킨을 덮어 씌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덮어 씌울 때 모델링이 똑같이 겹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모델링을 받을 때그 스킨이 되어 있는 모델링과 앞으로 스킨을 해야 될 모델링이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꼭 참고하시면서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애가 스킨 작업이 되어 있는 모델링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스킨 작업을 해야 될 애인데, 현재 뭐 예제니까 똑같은 애를 그냥 복사해서 오른쪽에 배치한 거고요. 회사에서 작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조금 다르겠죠. 체형은 똑같지만 뭐 장신구가 달라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더 달리든지, 뭐가 더 빠지든지 해가지고 뭔가 세컨더리 애들이 조금 다를 겁니다. 외형적으로. 그럴 때 이제 체형은 작업을 굳이 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때 써먹는 거죠. 그래서 스킨랩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있다라는 거 다시 언급드리면서,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스킨 되어 있는 모델링을 클릭하시고 제일 오른쪽 거 클릭하신 다음에 More를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스킨 밑에 Utility OK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스킨 데이터를 뽑겠습니다 라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요, 이렇게 스킨 데이터가 뽑혀요. 그러면은 일단 스킨 데이터를 이 원래 있는 애를 잠깐 숨기고요. 얘를 1번으로 할까요? 원래를 숨기고, 자, 그래서 이제 새로 스킨 작업을 해야 될 애를 똑같이 스킨 데이터랑 똑같이 겹치게 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다가 스킨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넣어야 될 뼈들을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됐죠? 그러면은 이제 현재 메쉬는 두 개가 있어요. 스킨 작업을 해야 될 메쉬랑 스킨 데이터로 뽑힌 메쉬. 총두 가지의 메쉬가 있는데 그두 개를 잡고, 지금 두 개입니다. 보시면은 스킨 데이터랑 추가 작업을 해야 될 메쉬. 그래서 동시에 잡고, 이게 제가 지금 드래그가 안 돼서, 자, 잡으면은 이렇게 두 개, 오브젝트 셀렉티드 했다고 나오죠. 그두 개를 잡고 다시 제일 오른쪽 거 클릭하신 다음에 import skin data from mesh를 선택을 하시면은 요런 창이 뜨고요. 이제 이게 match by name을 눌러 주시면은 스킨 데이터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앞으로 작업해야 될그 스킨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OK를 눌러 주시면은 이제 스킨 데이터는 필요 없어요. 지워도 됩니다. 지우시면은 스킨이 옮겨졌습니다. 플레이를 하면은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잘 들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원래 원본 스킨도 그대로 살아있죠. 이렇게 덮어 씌운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스킨을 덮어 씌울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영상을 마칠게요.